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애터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우리 경영 목표에 나와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초인류 기업이 되는 것이고 유통의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즉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제가 사온 1번을 삼았습니다. 경영학에서는 보통 4M을 융복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M은 money, material, method, 그 다음에 man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저는 그 개념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람을, 맨을 머트리얼이나 머신이나 모니하고 같은 레벨에 놓고 같은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기업이 가치 창출을 하고 기업이 잘 된다. 그러면은 사람보다도 기업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업자분들을 이용해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돈을 벌고 잘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애터미라는 회사를 활용해서 우리 사업자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했다. 그래서 애터미의 경영 목표 1번은 고객의 성공입니다. 이거를 이제 잘 표현해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젖소철학, 애기철학입니다.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보는 것은 젖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젖소로부터 더 많은 우유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젖소는 수단이 되고 우유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 엄마가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은 아기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제품을 준비하고 전산 시스템을 준비하고 물류 시스템을 준비하고 세미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서포터, 도구로서 애터미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업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자분들도 똑같이 여러분의 고객인 파트너들을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파트너를 여러분이 돈 버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으라 하는 거예요. 파트너 자체를 성공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활동 목표다 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분들을 열심히 서포트해서 도와서 파트너들이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된 업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비전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 그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그거를 확실하게 그리지 않으면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떠나는 배와 같아요.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가다가 어딘가에서 좌초하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난파선과 같아요. 왜냐?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항을 정하지 않고 출발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애터미에서는 분명하게 목적항을 제시를 합니다.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일을 하자. 임페리얼이 되자. 이게 목적항이에요.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10만 달러를 버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당신도 10만 달러를 벌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같이 하자. 자, 이거를 영어로 줄여서 하면은 I'll make you imperial입니다. 내가 당신을 임페리얼을 만들어 주겠다. 파트너에게 make imperial. I'll make you imperial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폰서한테도 스폰서님, 제가 임페리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I'll make you imperial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Make imperial! Make imperial! Make imperial!